아반떼 N9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루프스킨 시공을 위해서 입고되었는데 타폴리의 루프스킨 필름을 미리 다 알아보시고 시공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타폴리의 루프스킨 항상 말씀드리죠. 수명 12년에 필름 표면이 유리와 같은, 그래서 앞유리, 루프, 뒷유리로 이어지는 게 한 살로 보일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필름입니다. 다만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 시공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 한 20분 정도. 자, 루프스킨 필름 시공 비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요. 비용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죠. 승용차 35만원, SUV는 45만원 이렇게 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샤크 안테나를 탈거한 모습이에요. 샤크 안테나 탈거하고 시공한 후에 다시 샤크 안테나는 장착을 하겠습니다. 선루프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해요. 전체적인 화이트 바디에 유광 블랙으로 사이드 미러까지,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 립 스포일러에 그다음에 블랙 휠,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그 조합이 된 건데 루프까지 블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스포티해지고 차량이 더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나죠. 루프스킨 시공은 자외선 차단이 되냐 열 차단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 없어요. 이거는 루프스킨은 단순히 외관 드레스업을 위해서 하는 시공입니다. 필름을 앞유리하고 루프 사이에 이 고무 몰딩 안쪽으로 말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안쪽을 청소해주는 작업입니다. 뒷유리 쪽은 고무 몰딩이 없어요. 그래서 몰딩 없이 바로 필름을 안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 루프 몰딩도 마찬가지 안으로 말아 넣고 마감한 다음에 루프 몰딩을 끼워 넣어주면 끝나요. 시공 전에 선루프는 안으로 밀어 넣고요. 이 선루프 들어간 주위 있죠? 거기를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필름을 이 안쪽으로 전부 다 넣어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필름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탈지하고 알코올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타폴리의 필름 루프스킨은 습식 필름이다 보니까 필름을 시공하면서 이 선루프 안으로 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시트랑 이런 것들이 젖지 않게, 물이 붙지 않게끔 완벽히 보호를 해줘야 돼요. 필름이 시공될 도장면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먼지나 아주 작은 철분이 도장면 표면에 묻어있으면 이게 필름 시공해 놨을 때 필름 표면 위에 팍 튀어나와요. 깨끗하게 물로 헹궈주고요. 필름이 바로 달라붙지 않게끔 인스톨 겔을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필름의 이면지를 떼가지고 두념이도 같이 필름을 올려줍니다. 필름 안에 인스톨 겔을 충분히 뿌려주고 있죠. 요즘은 랩핑이고 뭐 다 건식 필름들이 시공이 편하다 보니까 이 시공하는 점들에서 이 습식으로 하는 필름들을 좀 꺼려해요. 건식 필름은 난이도가 별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 습식으로 하게 되면 난이도가 높습니다. 물론 그냥 어거지로 땡겨 붙이면 되긴 해요. 근데 난이도라는 건 뭐냐면요, 퀄리티가 잘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퀄리티를 좋게 하기가 좀 힘든 필름이 바로 이 습식 필름입니다. 필름의 표면이 이래요. 거의 유리 같죠? 거울 같습니다, 거울. 타폴리의 필름의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리 같은 표면,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느낌을 연출하는 이게 바로 이 필름이에요. 필름이 유리 같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거울 같죠, 거울. 여기 그대로 비춰지는. 자, 하다못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실장님의 얼굴 비춰지는 거 보세요. 필름 표면에 오렌지 필, 그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시중에서 쉽게 시공할 수 있는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건식 필름들은 이런 필름 표면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식 필름의 수명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약 5년까지 수명이 또 매우 짧죠. 저희 같은 경우는 건식 필름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저희는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2-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필름이 갈라지거나 필름 표면에 광이 죽어버리거나 하면요, 손님도 이게 왜 그러냐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공을 저희가 필름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예전에는 건식 필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저희가 이 필름의 수명과 퀄리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 이 필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는 건식 필름을 일절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공되고 있는 타폴리의 루프스킨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 지점에서는 시공이 안 되고요. 시공 가능한 매장이 따로 있어요. 1688-252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자, 대표번호 1688-2526은 무료 전화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문의,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